카메라 켜기 전하고 좀 다르다 너. 와, 이렇게 입질이 좋은데 이거 챔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찜 몸통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와, 이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와, 야야야야 뭐냐 너. 자, 형 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어디로 들어가냐. 나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또 다 해보겠어. 안녕하세요 형님들,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 애들 학교 보내주고 오늘은 다음에 촬영할 그런 장소를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마름이 있는 데는 아직도 마름이 한창이고 또 연이 있는 데는 연이 아주 그냥 뭐 아마존 수준이네요. 아예 구멍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와중에 여기 옆에 물길이 있어가지고 저기 뭐지 하고 옆에 봤는데 와 뭐 여기가 뭐 마치 유료낚시터인 마냥 빽빽한 떼짱이 약간 열려있는, 평수로 치자면은 한 뭐 한 20평이나 될까요? 길쭉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탐색 차원에서 사사떼 하나 꺼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펼쳐보니까 사사칸이 딱 맞아요. 두 번 넣어가지고 두 번 다 붕어를 다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입질이 순수하고 아주 재미있으니까 저는 일단 재밌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낚시를 다 해봐야겠네. 여기가 그 마을 어귀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그 출입구? 출입구 뭐 그런 건데 저 새끼 뭐 한다냐? 저 새끼 저기서 뭐 한다냐 그럴 거야. 딱 동네 할아버지 낚시터네 여기는. 딱 떼짱 앞에다가 몸이 수심 잘 나온 거 보소. 낚시 시작합니다. 아까 위에서 할 때는 엄청 순진하던데 지금 입질이 옵니다. 빡 끄고 막 갖고 가던데. 자, 이건 뭐 먹은 것 같은데 끌고 가요. 어? 야 뭐야? 카메라 켜기 전하고 좀 다르다 너. 와, 이렇게 입질이 좋은데 이거 챔 나올까 안 나올까? 지금 찜 몸통이 내 눈에 보이거든요. 와, 이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우와, 야야야야 뭐냐 너. 붕어. 붕어. 붕어 저기 간다. 잘 찍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오야 호빵 났다. 자 일단 한 마리. 이런 데서 낚시하면은 이제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마준 놈이 또 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체포를 해놓을게요. 야, 살림망이 기니까 이게 좋구만. 야, 여기서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월척 한 마리 만나면 와 대박이겠는데 진짜. 풀 좀 비면은 저 위에까지 다 노릴 수가 있는데 야 여기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물이 수위가 엄청나게 영상강 수위가 올라가면은 합류되는 그런 또랑이거든요. 또랑 바로 앞에 여기다가 우와 들어가자마자 막 건드려 버린디. 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해 버려. 먹은 것 같은데. 나이스. 우와 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우와 야 뭐야. 나이스. 나이스. 뭔 베이스가 뭐냐 이씨. 뭔 베이스가 다 뭐네. 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촬영을 해버릴걸. 지금은 막 베이스가 덤비네요. 해가 올라오니까
바로 물어보라. 바로 지렁이 두 마리 났다니 바로 물어보라. 갖고 온다 앞으로. 나이스 붕어. 우와 붕어다. 자 형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어디로 들어가? 자 형님들 지금 탐사 낚시에서 뭐 이런 놈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자 월척 도전합시다. 수심이 지금 한 80 그 정도 나와요. 잘 나와 잘 나와. 짧은 데를 아 저 오른쪽을 쳐야 되는데 풀이 너무 키가 높아갖고 아 여긴데 됐어 됐어 낚시할 수 있는 만큼만 해가지고 따먹으려고 싹 나이스 나이스 뭐야 너 미기 진짜 다양하게 나오네 나 다양하게 나와 아 형님 이제 미기가 나와요 미기가 그렇지 그래 좋아 해봐 뭔가 잡어다 붕어가 아니다 저거 팍팍 찍는 게 저 불기 같은데 하는 게 그렇지 와 모기 와 모기가 있네 더 해라 확실하게 할 때 챈다 그렇지 와 그렇다 와 이건 뭐야 아 뭐야 이건 뭐 누 진짜 가지가지 나오네 강준치 야 형님들 강준치 오랜만에 보네요 또 강준치까지 나와요 그래 좋아 가자 좀만 더 옳지 옳지 뭔 거니 나이스 아이고 붕해 진짜 처음에 잡은 애들이 제일 크네 갖고 간다 갖고 간다 나이스 어 이번엔 또 뭐야 이거 발갱이 진짜 다 나와라 다 나와 와 형님들 이제 발갱이까지 나옵니다 발갱이까지 월남붕어 빼고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은데 헐. 야, 여기 다리 있는데, 다리에 포크레인 하나 와가지고 지금 긁고 있어요. 낚시대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싸. 찌르자. 그렇지. 좀 더. 좀 더. 그래. 아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냐. 얘는 찌 사라졌고. 오케이. 와, 이거 하나 나왔다. 뭐냐? 야야야 너 뭐냐? 와, 다 미기가 뭔 힘이 이렇게 세냐? 아 오늘 마지막 고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포크레인이 공사 시작해가지고 자 형님들 오늘 낚시는 진짜 뭐 대도 왔는 데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대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왼쪽에 다리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옆에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긁어파고 공사하고 있어요 아 자 마지막 마리는 마지막에 나온 녀석은 메기입니다 메기 아무래도 이제 생미끼를 쓰니까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저 붕어 낚시를 고집하는 형님들도 한 번쯤은 이런 재미난 낚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은 녀석들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낚시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한 시간 바짝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야. 보자 보자 얼마나 잡았냐 뭐를 짠! 와 마리수는 꽤 되네 자 뭐 메기, 피리, 붕어
아까 어디야? 강준치도 한 마리 있고 저기 뒤에 있네 강준치. 자, 아무튼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 녀석들 덕분에. 가자가. 집 앞으로 출발.